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LG 엔솔이고요. 오늘 뭐 일단은 이차전지 쪽은 대체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고 어제랑은 좀 반대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차전지가 오전부터 그냥 바로 파란불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코스피 쪽의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코스닥의 이차전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파란불들, 음봉이 좀 형태가 있는, 몸통이 좀 있는 그런 음봉들이 나왔는데, 코스피 쪽은 오늘 뭐 윗골이나 아랫골이나 이런 형태로 거의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흐름은 아직도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바뀌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데, 요거 그냥 무료 체험 신청, 요거 딱 누르시면은 됩니다. 예, 이전보다 훨씬 더 저희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바꿔놨으니까, 일로 오셔가지고 그냥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했던 거, 어제 시가가 57만원 라인 위쪽에서 뜨고, 고가가 59만 4천원까지. 예, 그러니까 59만원 터치하고, 57만원을 딱히 뭐 위협을 안한 채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해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음봉, 그러니까 캔들 자체는 음봉이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57만원 아래꼬리 형태로 좀 지켜주는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LG엔솔의 오늘 흐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우리가 안 좋게 볼 만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양매도가 좀 나왔죠. 근데 오늘 양매도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거래량 자체가 전날 대비 절반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포지션을 크게 뭐 바꿨다거나 포지션을 변경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매수의 매도의 전환을 크게 했다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거든요. 연기금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매수량에 비하면은 오늘 매도량 자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으로 나와줬고 투신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외국인도 오늘 2,000주 정도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양매도에 대해서 딱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라인은 일단은 57만 원 잘 지켜줬다는 거. 그러면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반도체랑 뭐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반등 턴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고 뭐 게임 쪽도 강세 갈부 나왔고요. 지금 2차전지의 포지션은 시장이랑 약간 좀 반대되는 포지션이에요.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2차전지 쪽은 약간 독단적으로, 뭐, 2차전지가 올라가면은 시장은 전체적인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도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버텨주는, 또 오늘 오후장에 아래꼬리 형태로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LG엔솔이랑도 좀 비슷한 흐름이지만 지금은 2차전지와 반도체 그 다음에 시장 전체에 이런 퐁당퐁당식의 구도 하루 반등 나오고 하루 조정 나오고 하루 반등 나오고 하루 조정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주기적으로 나와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한 가지 이제 그 포인트로 짚어드린 게 이전에는 2차전지가 그냥 명확하게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양봉 나오고 하루 쉬고 뭐 하루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음 시세까지 주기가 좀 짧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전지가 더 강세를 보여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처럼 여러 업종들이 저런 식으로 고개를 들고 급등세를 보여주고 시장의 자금들을 좀 가져간다. 이러면 이전보다는 그 다음 양봉까지의 주기가 좀길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좀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 LG엔솔은 확실히 지금 코스피 2차전지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것들만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장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 오늘 뭐 2차전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가 지금 당장 뭐 계속적으로 하방의 포지션을 보여줄 만한 그런 데이터들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반반 이런 반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좀 빠를 것 같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틀 3일 조정 나왔다가 또 양봉 나오고 2차전지가 시장에서 아예 외면받는다거나 소외된다거나 그런 타이밍이 빨리 올것 같진 않습니다. LG엔솔은 지금 고가 라인도 올려나고 저가 라인도 올려가고 있거든요. 저점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57만 원만 지켜주면서 이제 다음 양봉 턴을 좀 기다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도 적었고 변동성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여기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이거 누르시고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무료체험 신청 그 보시기 쉽게 여기다가 딱 바꿔놨으니까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